있는데 뭐. 아이고 어르신분 달래가 여기 마당 앞에. 그러면 자라고 뭐. 달래가 꽉 찼어요. 깎아도 그 자라가자. 야 달래 좀 봐 달래. 맨 달래 저 밑에 달래 맨 달래. 저 전부 다 달래 전부 다. 여자들도 오고 와 이 달래 천이네 애들이. 아 달래가 너무 많아요. 개그럼 개그러네 그냥. 근데 이 달래가 저기 봐봐 저기. 이야. 저만 좀 맨 달래네. 저기 뭐 달래 밭이다 밭. 세상에. 뭐 달래가 이렇게 많지? 달래가. 아니 어르신 달래가 그렇게 굵지 않았지 이게 끓여. 무슨 뭐 씨가 달아가지고 안 굵어. 담놈 서야 굵지. 아 어르신 딱 보면 아십니까? 뭐 달래는 굵어야. 오늘 꽃뱅이 같으니까 싹 해가지고 갔는데. 그냥 몇 개만. 아니 많이 캐놓으면 뭐 지는 거든 뭐가 되지. 찌개 끝. 저기 뭐나. 예, 달래가 굽끓이는데 오늘도 뭐 있어 오늘도 모르겠는데 기다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많이 올 겁니다. 이게 서류 또 왔잖아요 밤에. 예, 밤에 좀 추웠습니다. 서류 왔잖아요 이게 허연기. 허였습니다 허연. 이것만 냉이야 이게. 아니 길바닥에 다 냉이 냉이. 전부 냉이지 깜짝이야. 냉이가 천지입니다, 천지. 어. 봐. 이게 까만 개도 뭐, 충분히 먹지. 아니, 저기요. 냉이도 캐가나? 캐기 좋은 거, 캐기 좋은 데서. 달로든 개가 놓고. 아니, 냉이 말고 좀 달, 제가 자꾸만 냉이라 그래갖고. 이런 거 꼽힌 건데, 뭐, 30cm. 근데 냉이가 향은 더 좋은 것 같아요. 국은 맛있어. 예. 그냥 어제 밭에 지금 밭에 주제 갔잖아. 어디요? 조에 봐. 캔 자리 봐. 아 저기서 사람들이 와 다 캤어요? 캤어. 여기 캔 자리가 많네요. 그거 뭐지 캔이야? 맨날 캔이야. 그 어르신 내다보지도 않으셨어요? 난 그 여자가 두번 중 두만 먹고 가만 놀았지.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야. 뭐 동네 이웃들이니까. 이제 이거 부추 지었잖아. 이게 부추. 응. 저쪽은 부추. 좀 좋았어. 여기 이래가지고. 예. 이다 오줌 쳐 놓으면 잘 커. 오줌요? 예. 오줌 넣은 거 안 먹습니다. 아니 위에다 이렇게 꺾으면 저기 흘러갈 거요. 그냥 비율을 치잖아. 오줌 넣은 거. 안 끓여놓으면 잘 크거든. 개미를 이제 하면 이제 꺼지다 그러면. 무슨 올라가. 이것도 가까운 데서 캐면 되는데. 이것도 캐지 이것도 캐. 그냥 조금만. 이건 캐도 관계없거든. 여기 나 밟아도 간거없거든. 근데 여기 땅이 비가 오면은 미끄러운 땅 같습니다. 겨우야 가면 지나기 많대. 미끄러워요. 어유 조심하세요. 이런 구운 개들. 예? 그런 게 굵습니까? 어 나왔다. 이런 뭐 냉이가 마늘만 아 저 달래가 마늘만하다 마늘. 아이고 이런 또 개잖아요. 이야 소박해구나. 이봐 굴래요. 그래 마늘 대를 먹여. 이야 먼저 번에 여기서 몇 개 캤었잖아요. 저건 더 굵어요. 더 이야 이거 세상에 할 때 이렇게 이 깨라문에 떼놓은 게 저 또 나서는 이게 새벽에 붙잡은 땡은 그랬잖아. 굵다 굵어. 이게 뭐 마늘 조그만 마늘 조금 거짓말을 하면은 마늘만 하네.
이건 막 오이 심었거든. 오이요? 연도 오이 심었어. 오이가 크려면은 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? 아, 이건 딱 그냥 편이야. 그냥 키워. 그냥 키워요? 물 안 키워. 이건 물 키우는 게 아니라. 그냥 호박형 그냥 부르는거. 와, 그건 달래가 여기는 달래가 그냥 달래 밭 같아요. 밭. 밭이지. 뭐 어떤 밭이지. 세상에 이게 좀 이야. 그 달래 또 구멍 있고 짱 있고 뭐 이런 거 있고. 아니 달래가 이 정도면 이거 엄청 굵은 겁니다. 이런 달래가 어디 있습니까? 아이고. 이건 댕 고래가 작혀서는 있는데. 아, 어르신은 이렇게 보면 아시니까. 대구에 굵잖아. 대구에 굵은 이렇게 해요. 굵은 걸 캐시는구나. 굵은 젓가락은 또 크고 굵이랑 예. 그래거든. 이야. 이 누가 보면 이건 뭐 달래라 그러겠어. 마누리라 그러죠. 그래도 오버는 달래는 안 캐갔더라. 달래는 안 캐갔어요. 그래도 뭐 그거 캘라니 좀 그랬겠지. 어르신 저 혼자 계신데. 아니야. 그래도 뭐 그 몰래가니 안 캐지. 요즘 달래 없잖아요. 없거든. 이게 깊이 우와. 깊이 당한 뿌리 내려가고. 예. 이건 여긴 또 뭐 이렇게 농약 같은 것도 안 치고. 농약은 치니까요. 농약 같은 것도 안 치고 이래갖고. 자연스럽게 큰 거니까 그런 거. 이런 깨는 거 묻어 놓으면 저제 또 커. 어르신 저 캔 것만 해도 찌개 끓일 것 충분하겠습니다. 내도 있는데 뭐 보는 데도 되고 뭐 캔은 뭐 어디다 먹고 찌개 뭐 찌개 먹고 그냥 먹어도 되고 뭐 찌 다음 찌개 먹어도 돼요. 이 달래가 이게 귀한 겁니다. 요즘 뭐 옛날에 아마 달래가 많았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요새는 밭에 나지 밭 저는 밭에. 밭에 나면 굵어. 그런데 이 경은 찌가 달아가지고 굵지는 않아. 여기는 그제 우리 아버지 뇌가 있으니까 눈 딱 이렇게 하는 달고 잘 퍼진단 말이야. 이런 달래를 어디서 구경해. 어우 이렇게? 예, 아이 어르신 됐습니다. 이 그럼 뭐 가끔 캐는 거야. 이제 얼간 많은데. 아니 이거 저 밑에 뿌리 보면요. 어르신 이 달래 뿌리 좀 보십시오. 이거 마늘하고 똑같습니다. 마늘 달래가 너무 굵게 크니까 마늘 같아요. 마늘. 야. 이제 이거 들으면 이렇게 올라오나? 예, 올라오는구만요. 이렇게 연연이 옆에로 오면 저쪽은 또 어디가 저 분주가 또 많이 컸어. 이거 봐봐요. 분주 아직 부러지지 않아.